네, 안녕하세요. 조용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예비신부 신재은입니다. 자, 우리가 살집 보셨죠? 사실 저도 지금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. 근데 우리 신재은 씨가요, 사실 이 집 꾸미느냐고 애 많이 썼습니다. 그래서 저는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운다고 하더라고요. 이런 뭐 준비하는 과정 때문에. 그래서 저는 다 맡겨놨거든요. 그래서 절대 오빠는 나타나지도 말고 제가 집을 다 해놓으면 딱 들어와서 보라고 했는데 너무 집이 예쁘고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.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 것 같고 제가 잘하던 것 같아요. 지금 결혼한 우리 신재은 씨를. 네. 고생했어요. 감사합니다. 예. 저희 집 이렇게 쭉 둘러보시니까 어떠셨어요? 우리 저기 집의 포인트는 어느 쪽에 좀 주로 주안점을 했죠? 일단 안방을 제일 신경을 많이 썼고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상복합 아파트잖아요, 여기가. 근데 좀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끌어오는 느낌으로 집을 많이 이렇게 꾸몄어요. 그래서 색상도 그린, 화이트 이런 계열로 많이 했고요. 특히 안방은 근데 좀 신혼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핑크 계열로 이렇게 꾸며봤어요. 예. 특히 이제 아이방이랑 드레스룸이랑 거실은 바닥을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싹 바꿨어요. 근데 어우 아주 뭐랄까 편안하고 기분도 좋아지고. 네, 네. 근데 아직 좀 덜 꾸며져가지고 조금 더 꾸미면 더 예뻐질 거예요. 예. 네. 일단 뭐 일단 42의 장가를 갑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고 드디어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축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랑 11살 차이 나거든요. 근데 저는 우리 신재훈 씨를 만나면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아 이게 진정한 행복이구나.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은 이 집 안에서 가장 좋은 사람과 재미나게 살아가는 게 제일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여튼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